오늘 원래 체인뱅특검법이랑 방송사법 통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송 촬영을 7월 2일 날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됐고 국힘당은 뭐 반발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못 나오게 막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이제 궁금한 게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게 다시 통과가 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안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야당이 다시 또 네. 입법을 할 건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특검을 재발의하고 재발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이탈표가 예전보다는 좀 적게 나와도 되잖아요. 8표인가 그렇죠? 8표만 나오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8표 정도면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냐 해서 시도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기대한 대로 또 공언한 대로 안철수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은 숨어서 한동훈 의원이 아닙니다. 아, 의원이 아니군요. 한동훈 자기 지지하는 이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라인 라인을 지지에서 동원해서 윤석열 특검을 윤석열 하죠. 연맥이자 지금 윤석열 조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취재하면 8표 이탈 정도가 나온다면 통과돼 될 수도 버리니까. 있겠다. 통과되면 윤석열은 완전히 세대는 거거든요. 그럼 국힘당에서는 그냥 윤석열을 날릴 각오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힘당도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있죠. 근데 용기 있게 원래부터. 던지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무기명이잖아요. 김영임은 또 윤석열이 그걸 촬영할 테니까 누가 투표하는지. 근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네, 이게 또 수박들한테도 좋은데 나쁜 짓할 때. 또 네. 이렇게 거꾸로 윤석열 네. 살짝 날릴 때 네, 숨어서 날리는 자객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무기명이 또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또뭐 사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통과되면은 3개월인가 그 특검 그 기한이 그 네. 3개월 안에 다 결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름을 지금 야당에서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만약에 재의결도 부결이 되면은 그 이후엔 또 입법을 할 건가? 저는 그런 건또 궁금해요. 또 입법을 하든 거리로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왜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해서 네. 국회를, 아니, 3년 내내 거부하는데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죽어라고 입법만 할수 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욕을 먹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 쪽도 의회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장외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네. 가든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반복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게 보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필요할 같아요. 수가 있어요. 안될거 뻔히 아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7월이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논란이었는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로 거기 안에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으로 사람을 몰리게 만들었다라는 말에 이어서 하나가 또 폭로가 됐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힘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떤 새끼가 올렸어라고 하면서 격노를 한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즉각 왜곡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국민들은 윤석열은 뭐 이러고도 남을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대통령실은 아주 급발진을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죠. 뭐 김진표가 이렇게 아주 용감한 사람도 아닌데요. 없는 사실을 써서 나중에 뭐 고소고발 당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이니까 썼겠죠.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김진표가 그때 왜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그러게요. 묵혀놨다가 이제 와서 회고록으로 썼을까 하는 거 보면 좀 뭐랄까요? 짜증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김진표한테 더 화를 냈어요. 예, 왜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얘기를 왜안 했냐고. 그때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훨씬 그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네. 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됐을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진상규명도 근데 되고. 이분이 그때는 입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망할 것 같으니까 회고록에서 이렇게 터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거짓말을 써서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굳이 같고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잘렸다 보고서 올렸다가 어떤 애가 이걸 올렸어 하고 나서 격노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고 반박한 거 보니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사실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한 말이 어떤 X가 이걸 올렸어가 아니라 앞에 뭐 어떤 붙었나? 놈이 이걸 올렸어. 아, 어떤 X끼가 이걸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는 거지. 윤석열의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비틀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주는. 윤석열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경질해야 되는 사안은 맞잖아요. 윤석열이 이거 음모론을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억울할 수 있다, 이상민. 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음모가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혀지면 이상민 괜히 자른 거 아니냐. 이상민은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진 다음에 잘라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안 잘랐잖아요. 그건 한참 뒤이니까 어쨌든. 이제 잊어버렸겠죠? 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음모론을 거의 믿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내 집에서 맨날 그거 유튜버만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유튜브를 김건희가 또 관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네, 초창기에 있었죠, 취임부터.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걸 꼽을 수 있겠죠. 윤석열이 딴 유튜브 보면 김건희한테 혼난다. 아, 이것만 봐라. 걔한테 물리든가. 야, 물어, 저 자식 딴 거 보고 있어, 걔, 유튜브. 아, 목록도 관리해준다. 그러니까 너 딴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거나 봐. 윤석열은 어차피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진짜 무식한 놈이었으니까, 정치도 잘 모르고, 근데 정치 이념을 이제 막 주입받기 시작한 거예요. 후보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본 게 그거 유튜브다. 그런 걸 누가 보라고 했을까? 김건희가 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뭐 김건희 영향을 배제하고 본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정치적 정체성이랄까요? 아니면 소속감이랄까? 이걸 뉴라이트 쪽에서 찾은 거예요. 어쨌든. 매개자가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뉴라이트랑 한 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위 이제 진영 논리가 생길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집단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지 계속. 죽어라고 주구장창. 세상엔 그것만 있는 것처럼. 네, 딴 정부나 거부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그 특유의 뉴라이트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적 성향이라든가 뭐 내놓고 친일을 한다든가 이승만을 숭배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의 특징이 그거 유튜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하면 극단적인 게 맞네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